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게스트는 저랑 띠동갑 41살 올해 꽃가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서 41살 그렇게 열심히 컨셉에 머리가 필요 없고 아 이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하드하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천안에 놀러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뭐 게스트가 좀 급하게 온 감이 있어가지고 딱히 컨텐츠는 없어.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아무 방송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조카뻘이 왔구만이라고 하는데 뭐 꽃감님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6개월 구독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신기해. 막 나한테는 막 와가지고 뭐 이야 이 천안에 아파트가 30층까지 있어요? 야 고기 맛이 이래요? 아 페라리가 이래요? 막 내가 딱 그러면서 아 이게 리얼 찐 여고생이구나. 이게 뭔가 사주는 맛이 있고 뭔가 추천하는 맛이 있는 그거 있잖아. 아 물론 하신양도 반응이 괜찮아. 괜찮은데 좀 시큰둥한 감이 있단 말이야. 좀 늙은이 같아 약간. 늙은이? 약간 그런 생. 요것이 여고생이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단정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단정한 룩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페라리 타면서 후회했어요. 아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 아니 오늘 만화난 일 봐가지고 보는 김에 단정하게 입고 왔어요. 어 그러냐. 근데 페라리를 타고 다니니까 좀 럭셔리하게 입을 걸 그랬나 봐요. 럭셔리하게 입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럭셔리하게 입는다는 게 뭐야? 어떤 착장을 입는다는 거야? 아 약간 건? 약간 좀 느낌 있어 뭐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 어른스러운 게 어떻게 입는 거야? 뭐 가죽 자켓 입고 막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요즘 시대 내 20대 그래 좀 들어보고 싶다. 그 여고생이 말하는 어른스러운 룩은 뭐야? 약간 알 수 없어요. 제가 알 수 없어. 제가 우리 저희 또래 애들이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장 옆에 새로운 딸이야. 어 그러네. 딸 의향도 있습니까? 그럼요. 아버지. 벌써 아버지야? 아버님 고양이 한 대만 쓰다듬게 해주시면 아버네. 아니 저 뭐야 오늘 안 그래도 저 지금 그냥 온 게 아니고 오늘 늦게까지 방송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초딩이란다 어린이 감성인데 방학이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놀러 가게 되는 그 있잖아. 맞아요. 어린이 감성이야 그게. 그 할머니 댁이 천안에 있어가지고 어린이 감성으로 온 거야.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늘 이따가 데려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늦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마셨어.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동의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내가 봤던 아버지 카톡은 아빠보다 페라리가 좋아. 자기 나도 페라리 사줘. 딸 늦으면 아빠 화날 것 같아. 점점점.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오늘 방송이 한 10시쯤 시작할 것 같은데 못해도 2시간 하면 12시고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그냥 빼버림을 맞거나 그러진 않는가 걱정 좀 했는데. 아니 자 궁금한 게 있어. 나는 아까도 물어봤지만은 방송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학생들은 그 와나나를 좀 아는가? 그럼요. 다들 트위치 많이 봐요? 네. 제 친구 중에 와나나님 팬분들도 많고요. 유튜브를 훨씬이 더 많이 볼 텐데 아마도 트위치는 한 일단 제 학년 기준으로 한 70% 정도는 보지 않나. 70% 중에 와나나는 팬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솔직하게 해요? 아니면 예의상으로 해요? 솔직하게 해. 3%? 3.5%? 3.5%? 3.5%는 몇 명이지? 반에 한 명씩은 있나? 아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아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 그래도 한 10%는 다 알지 않을까. 10%? 상처만 남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 궁금한 게 본인은 다 알 거 아니야? 최소한 학교를 다니는 중인데 다 알아요. 3학년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은 막 선배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어이! 네? 이 반의 꽃가미가 누구냐? 나 3학년 짱 나이스 가이 김투수. 오늘부로 너를 여자친구로 임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내가 말했던 그 오버하는 건 좀 없더라도 저기 뭐 플러팅 던지거나 이런 친구들은 뭐 평소에 뭐 모르는 남자애들한테도 연락 와가지고 안녕 나 몇 반인데 너 잘 알고 있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 안녕 아 그래 잘 부탁해 이렇게 받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없어요? 또 물 뒤를 열려가지고 고데기 이렇게 한 다음에 야 꽃가미가 어떤 애니?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 뭔가 스트리밍을 한 사람으로서 좀 특이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난 그게 궁금한데. 특이한 에피소드? 어쨌든 막 돈 버는 것도 일반 학생들하고 또 틀릴 거고. 맞아요. 좀 보이는 시야가 좀 다른가 그러면은? 살짝 다르긴 하죠? 이제 친구들이랑 뭐 밥 먹으러 가면은 제가 대부분 사고. 오 방송한 지 얼마나 됐죠? 4년? 4년? 초딩 때부터? 13살 때부터. 와 느낌이 좀 신기할 것 같은데 막 여기저기서 막 연애 취급하고 그러지 않나? 네 선생님들도 막 알고 선생님들 제가 보건실 가면은 선생님들이 다 같이 점심 드시고 계시거든요 점심시간에 어? 유튜브 꽃가미 아니야? 야 너 요즘에 유튜브 왜 안 올리니? 근데 그 정도면 막 선생님들이 막 대학 어디 가는지 이런 거 막 되게 궁금해하지 않아? 엄청 궁금하세요. 본인은 뭘 하고 싶은데? 전 아직 생각이 없어요. 본인의 학업 수준은 어떻습니까? 성적 수준은? 진짜 최하 등급 있잖아. 너무 구체적인 질문입니까?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까지는 없고 그냥 최하. 죄송해요 부모님! 엄마 아빠 미안해! 아직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꽤나 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 안 해요? 보통 그런 분들은 터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컴퓨터 금지시키고 뭐 핸드폰 금지시키고 뭐 이거 하자 앉아서 공부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꽃감냥에게 제가 깡패가 나가고 싶어 해서 문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실루엣 쉐이프가 여자애들이 고양이 만지는 그 전형적인 그 틀 아니냐? 미션이 들어왔다! 오! 10만원이잖아! 형 지금 그 당장 디저트 먹어도 됩니까? 왜냐면요 제가 오늘 약간 있잖아 내가 리액션 좋은 사람한테 되게 후한 사람이거든? 계속 옆에서 오! 와우! 야! 오! 막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잖아 그래? 그러면은 천안의 명물 우리 명을 먹여줘야겠구만 해가지고 또 프리미엄 소고기집에 가본 적이 없기야 그래가지고 거기 데려가가지고 20만원어치 소고기를 사줬어 아니 제가 밥 많이 안 먹는데 고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1인분에 62,000원이야 진짜 비쌌어요 벽제갈비급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사줬어 근데 내가 처음에 물어봤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 햇반 반 공기 먹어요 그리고 점심에도 연어초밥 3개 먹었나? 맞아요 그거 먹고 배불렀다는 거야 이런 애한테 어떻게 뭘 사줘야 되나 하다가 아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가격 나가는 거 사주자 하는데 3인분을 먹었어 내가 분명 물어봤다 2인분 먹고 나서 아 3인분 먹었어요? 어 네 이렇게 물어봤어 자 본인 위장을 퍼센트로 나누었을 때 자 몇 퍼센트쯤 됐습니까? 나는 이제 아 좀 배불러요 라는 대답을 딱 생각했는데 60%? 이러는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있잖아 이게 아 아빠 마음이라는 게 나 이만큼밖에 못 먹는데요 하는 거서 막 3인 먹는 거 보니까 먹으면서 오 이거 대단해요 오 이거 대단해요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3인분에 이제 찌개 밥 두 개 이렇게 가지고 딱 한 19만 얼마 나왔지 딱 20만 정도 나왔어 그래서 지금 요 미션은 제가 디저트나 뭐 이런 거 좋아합니까? 엄청 좋아요 저 진짜 스위치 킬러예요 진짜 스위치 킬러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해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단 거 좋아하니까 내가 단 요리 같은 거 좀 해줄게요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컨텐츠를 제안하는지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피식 아 나 PTSD가 아니 요즘 애들은 이렇게 겁이 없지? 아니 요즘 여고생들 뭐지? 아니 근데 신영 언니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던데 걔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못 봤어요 박지 옆에서 먹고 아 토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신양을 믿어? 네 본인 혀가 일반인 혀보다 하신양 쪽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여고생들이구나 K 여고생 그럼 내가 누텔라 라면 해줄게 어 그냥 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팩이 아니야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린? 야래 너무 이자그만 그래 그러면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다 뭐 주먹 하나로 이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의미예요 네? 약속하는 거랑
혹시나 천안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모님 있을 때잖아요.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하기.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 영상 안 보게 하기. 부모님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실걸요?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제가 하는 콘텐츠 중에요 좀 끔찍한 요리를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뭐 라면에 초콜릿 비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뭐 들킨 느낌이라서 제틸미을 물음표 그거 근데 실패했잖아. 내가 보기엔 이거 카페 만들었어. 여고생 여고나 이런 데 앞에 프랜차이즈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어이가 없네 진짜. 고맙습니다. 요즘 애들은 미각이 이상한가? 그런 걸지도. 신영 언니는 그냥 이상한 거고. 아 신영 그냥 이상한 거고. 아 그냥 이상한 거고. 어. 저는 단거를 좋아합니다. 저희만 시청자분들 아시는데 단거를 미친 듯이 좋아하기 때문에. 형 와빌리즈로 드리자 진심. 아니 근데 내가 이상한 딸들만 키우다가 진짜 아 이게 딸이구나 라는 걸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단 말이야. 끼케해봐야 뭐 귀여운 동생이네 정도인데 아 이게 딸 키우는 느낌이야. 아! 이게 드는 순간 아니 내가 나이를 먹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저희 방 시청자들 다 그래요. 반려동물과 딸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오 약간 그런 건가 봐. 어 깜짝이야. 오. 어머. 아 안녕들 아신가? 아 안녕 반갑고 다들. 미진이 들어왔다. 은별님 공파님 꽃감님이 완원님 뺨 세게 때리기. 자 하나 둘. 뭐야? 천군 얼굴인데? 나? 나 웹툰 작가리 아이돌 바나나 처음 들어봤어? 날 처음 들어봤을 리는 없을 텐데 너 처음 봤는데 꽤 마음에 들어. 어 잠깐만 미안해. 어때? 마음에 들어? 보자마자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바로 그림을 그렸지 뭐야. 아 물론 이 그림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앞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벌어질 건데 기대해볼 수 있겠어? 부천이 너무 멀다고? 하긴 너무 멀면 축제 참여하기 힘들지. 그래서 준비했어. 네가 어디에 있든 제주도 있어도 울릉도 있어도 독도 있어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 바로 비대면 축제야.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비대면 데이트가 나는 너무 기대되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꼭 참여해봤으면 좋겠어.